그리고 당신 앞에서 우리를 한없이 무력하고 약한 존재로 인정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약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다가 간 거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로, 겸손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의해 움직이는 나라인 거예요. 그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올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약함과 실패와 실수와 고난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내어놓는 그러한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소산들을 경험하며 거기에 치를 떨어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는 그러한 더럽고 추한 모습밖에는 볼 수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열심히 우리를 부인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와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베델로 밀고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실수한 사람들을 탈락시키지도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고 풍랑과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결국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보다 당신의 백성 하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 거예요. 단순히 당신의 일이 목적이었다면 요나 같은 사람은 바다에 그냥 버리고 딴 사람 데려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필코 그 사람을 고쳐서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베델 입성을 위해서 그들의 옛자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갈아 없어버리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새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전쟁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 남아있는 실수와 실패와 상처는 영광스러운 선물인 것이지 절대 치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꾸 상처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도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상처는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한 선물이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해서 또다시 어디에 또 치유를 받으러 다녀야 돼요? 여러분, 제발 그 은혜를 생각하세요. 복음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걸 이해하세요. 제발 예수를 이해하세요. 엉뚱한 걸 속지 마시라.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이들이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교회가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뭔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것 앞에서 무슨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모든 상처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실패도 은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숨